떡꼬치를 먹고 싶어서 떡꼬치를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버려야겠어. 이게 뭐야? 오늘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그냥 업타운이든 다운타운이든 우리 집이면 그냥 좋아. 오늘도 역시 아무도 없네요. 지금 출근하기 전인데 잠깐 올라왔어요. 뭔가 옥상을 보고 싶어서. 그냥 옥상에 올라오고 싶어요, 항상. 오늘 밤 서버 타임이 시작돼요. 서버 타임, 서버 타임. 한 시간이 줄어들고 한국과 캐나다의 시차가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한 시간을 덜 자는 거죠.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건가요? 저는 해가 좀 늦게 졌으면 좋겠어요. 베란다랑 아니면 막 옥상 같은 데서 촬영을 하고 싶은데 학교 끝나고 오면 해가 져 있어서 촬영을 못해. 방금 시험을 봤어요. 여기서 여기는 시험을 많이 안 되잖아요. 이 지금 태블릿 사는데 이게 올라오는 게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교수가 이거 지금 필기하는 거 이거 놓고 안녕하세요. 저 지금 너무 졸려요. 오늘 아침 8시에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어제 새벽 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오늘 아침 발표하고 또 오후 2시에 지금 시험 공부, 시험실 시험 공부 하다가 너무 졸려서 지금 3월인데 왜 밖엔 아직 눈이 오는 걸까요? 밖엔 안 보이네. 지금 현재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날씨는 진짜 그냥 자기 멋대로예요. 4월에도 눈 오고 싶으면 눈 오고 공부해야지 저희. 오랜만에 데니스랑 만나서 수다 어디에 떨었네. 데니스 이번에 패스 못할 수도 있대. 졸업 못할 수도 있대. 왜? 검사인데. 그니까 어드밴스 마케팅 페일했대.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대. 근데 노자가 C 못 받으면 페일한다고, 졸업 못 한다고. 전체적으로 C? 아니 뭐를 그 코스 C. 내 C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내 C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못 받을 것 같아. 왜지? 왜 그런 거지? 그 그룹 프레젠테이션만 진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럼 잘 만나가지고. 그룹 잘 만나서? 그렇지. 나랑 있으면 그룹 잘 만난 거지. 오늘 별거 없는데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요즘 떡꼬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 떡꼬치를 만들어 먹어야겠다 이래갖고 만들었는데 요런 거 만들어 먹고 싶어가지고 아까 떡꼬치를 만들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조금 먹다가 속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가면 떡꼬치부터 먹을 겁니다. 떡꼬치, 떡볶이, 김밥, 붕어빵도 진짜 먹고 싶다. 붕어빵, 그리고 호떡도 먹고 싶고,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삼각김밥이랑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못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네, 그냥 한국에서 CU를 갖고 오고 싶어요. 하나만. 이제 곧 졸업을 해요, 제가 학교를.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제 친구들하고 저랑 가장 큰 고민은, 야, 너 졸업하고 뭐 할 거야? 넌 뭐 할 건데? 저는 일단 졸업하면 한국을 갈 거거든요. 잠깐이라도.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못 갔기 때문에 뭐 좀 할 일도 있고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들도 있고, 제가 지금 건강이 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또 캐나다에서는 병원 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엄청 아파도 병원을 한 번도 안 가고 버텼어요. 계속 약만 사서 먹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졸업을 하고 한국에 가면은 병원 그 투어를 할 거예요. 병원 투어. 일단 제가 고막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고막, 이비인후과 가서 고막 검사 한번 하고, 치과 가서 뭐 이렇게 싹 검사하고, 그다음 네일샵에서 일하면서 기침이 생겼어요. 만성 기침. 그래서 뭔가 호흡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 쪽이 아니고 저는 좀 이 편도? 흉부 쪽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쪽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여기도 사진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나이로 25살이 됐어요. 와우, 시간 엄청 빨라요. 와우. 네, 아무튼 네, 어린 나이가 아니죠 이제. 네, 아무튼 이 나이 25 정도가 되면은 여자들은 자궁암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성 질병들에 대한 검사를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또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네, 아무튼 병원 투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면허를 따야 돼요. 면허가 없어요. 따다 중간에 캐나다에 와가지고 면허가 없어요. 면허를 따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였더라? 당장 갈 것도 아닌데 지금 이걸 내가 왜 말하고 있는 거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저 오늘 월급 받았어요. 캐나다는 월급이 2주마다 나와요. 2주급으로. 그래서 이번에 받은 월급은 오늘이 3월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에 일한 걸 받은 건데, 이런 체크, 이런 수표로 받거든요. 이런 체크로 받는데, 이제 이거를 ATM 기계에다 넣으면 제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뭐 그런 개념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개인정보가 없으니까. 18년 3월 16일 지금 717불 벌고 50센트까지 벌었네요. 사실 이 정도면 평소보다 조금 많이 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주 3일을 일을 하고, 주 3일도 풀타임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끝나고 오후 2-3시쯤 가나? 2-3시쯤 가서 저녁 8시까지 일하는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시급으로 따지면, 따져볼까요? 시급으로? 지금 캐나다 시급이 대충 14불 정도 해요. 곱하기, 제가 토요일에는, 아니지, 먼저 시간부터 할게요. 제가 토요일에는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간이래요. 7시간.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일하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각각 한 5시간 정도씩 일을 해요. 네, 그러면은 10 하면 17시간. 저는 주에 17시간 일을 합니다. 곱하기 시급 14불을 하면 238불. 이 일주일에 버는 돈인 거죠. 곱하기 2일을 하면 2주 동안 나는 476불을 버는 거예요.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근데 저는 지금 700불을 벌었으니까 많이 번 거죠, 최저시급에 비하면. 근데 이게 엄청 유동적이어서, 저번 주는, 그러니까 저번 달 2월 하반기는 500불 벌었나?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바빴어요. 그래서
700불을 벌었네요. 3월에는 대충 이 정도를 번다고 치면 한 1400불 정도 버는 거죠. 파트타임으로 주 3일 일해서. 그러니까 뭐 1400불 정도면 제가 생활을 하기에 딱 그냥 정말 괜찮은 정도거든요. 생활비도 나오고 세이빙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만 앞으로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전 졸업하고 뭘 해야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긴 한데 사실 이 계획을 정말 계획이라서 아직까지도 계획이기 때문에 선뜻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부모님한테조차도 아직까지도 고민이 굉장히 많고 또 사실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고민하는 거나 해외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고민하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사실 캐나다의 영주권을 생각하고 캐나다에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대학까지 나오니까 사람들은 영주권을 따는 게 더 좋다, 너가 나중에 한국에 가더라도 영주권을 따놓고 가라, 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은 해야겠죠? 취업은 해야겠지? 취업은 해야 할 거야. 그냥 한번 주저리주저리 떠들어 봤어요. 아, 취업. 에, 취업. 아, 취업. 아, 스트레스 받아. 다들 나한테 졸업하고 뭐 할 거냐고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졸업하면 한국 가서 엄마 밥 먹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댓글을 읽지? 이 영상이 좀 뭔가 가볍긴 하지만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잠깐 끄고 쭉 댓글을 읽어봤는데 와 진짜 댓글이 저한테 댓글이 너무 다 소중해서 하나만 꼽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긴 것 같네요. 오늘의 댓글은 바로 요겁니다. 지금 사시는 집세는 캐나다 달러로 얼마입니까? 캐나다 달러로 정확하게 1480 캐나다 달러가 지금 120만원이에요. 121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방이 하나예요. 아파트에 방이 하나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 하나, 부엌 하나. 집값, 인터넷 요금이 한 100불. 또 정수기를 놨어요. 저희 집은 정수기를 한 달에 한 40불인가? 뭐 이 정도씩 내야 되고 40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활비, 그러니까 먹는 거 이런 거 말고 그 생활용품 있잖아요. 뭐 쓰레기 봉지, 뭐 세제 요런 그 진짜 생활용품 1600불 정도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한 1600불을 또 한화로 계산해보면 130만원 정도 하네요. 댓글에 아파트 살고 싶었는데 그러면 룸메분이랑 반반씩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룸메를 한 명이 아니고 저는 룸메가 세 명이나 있습니다. 어떻게 방 하나짜리 집에 룸메가 세 명이나 있냐. 나 포함해서 세 명. 뭐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엄청 이제 복닥복닥하게 사는 거죠. 개인 공간이 거의 없고 다 같이 쉐어를 하고 거실에다가 막 침대랑 책상 이런 거 다 두고서 이제 정말 빡빡하게 사는 거죠. 무슨 기숙사 마냥. 유학생들의 생활이 원래 이렇습니다. 오늘은 좀 댓글 읽기를 정보 전달로 했네요. 오늘 좀 생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